암 환자의 면역 세포를 활용해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항암 면역 치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암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이용해서 치료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암 환자들에게 암이 재발하여 고통받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후 암이 재발한 환자들은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치유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기존 항암 치료와는 다른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치료 방법 중에는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을 치료하는 항암 면역 치료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항암 면역 치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암 때문에 체력이 소진하여 낮아진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이 항암 면역 치료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 항암제 투여 치료의 경우 항암제가 암도 죽이지만 정상적인 자기세포도 공격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이 생겨왔었습니다. 특히 오심, 구토, 발열과 같이 체력을 소진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유발해 왔죠. 하지만 항암 면역 치료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생리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증강시켜서 자기 몸이 알아서 암세포들을 죽이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위다 한방병원에서는 주로 치료하고 있는 항암 면역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뮨셀 치료가 있는데요. 이 이뮨셀 치료는 환자의 혈액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뮨셀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이용하는데요.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는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체계 중 하나로 비정상적인 세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세포입니다. 이 이뮨셀의 치료 방법은 먼저 환자의 인체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에 면역세포를 분리해서 2, 3주간의 배양을 통해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완성한 후 이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뮨셀을 이용한 항암 면역 치료는 암 환자 자신의 인체에서 채취한 세포를 이용해 치료하기 때문에 구토,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없이 암세포를 집중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부 혈액계통 암을 제외한 모든 암과 병기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치료에 비해 암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암 재발을 예방하는 부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뮨셀은 2018년에 미국 FDA로부터 간암과 뇌종양 적응증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미국 국립암센터나 연구소 등 32개 기관들이 연합한 단체이자 의학저널과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는 NCCN에 소개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뮨셀은 간암으로 임상을 진행하여 간암, 췌장암, 담도암 환자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 중이며 신장암, 자궁암, 피부암, 위암, 전립선암, 폐암, 난소암, 대장암, 뇌암 등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어 임상에서는 암종의 구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이 빠른 암종, 간, 담, 췌장 등의 환자 병기가 3, 4기인 환자, 표준 치료를 시도할 수 없는 말기 환자, 병기 상관없이 재발과 전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이뮨셀 치료는 환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가격과 시술 병원이 아직 많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 과정의 복잡함과 높은 재료대, 유동적인 출하 일정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면역 치료보다 쉽게 근하기 어려운 치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학 병원급에서도 사용량이 늘고 있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강남 위다 한방병원에서도 이 이뮨셀 면역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가 앞으로 좀 더 대중화되어서 더 많은 암 환자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길 소망하고요. 저희 강남 위다 한방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